자, 11번. 자, 11번은 이제 지금 타이틀에는 쓸게 많은데, 얘는 못 가. 이거는 between A and B. 그리고 from A to B. 그리고 A for B.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이런 것들, 이 구문에서 A와 B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 A나 B 중 어느 하나를 고를 때 반대말을 찾으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번 쭉 살펴보시고. 보셨죠? 자, 그러면 A 가보니까 I alternate between joy and grief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나는 즐거움과 슬픔 사이에서 자, alternate between joy and grief. 그러니까 alternate 하면 원래 alter까지 또 끊어봅시다. alter. alter가 이게 change의 뜻이에요. 나는 바꾼다. 뭐 즐거움과 그 기쁨이 교대로 일어난다. 이런 말이겠네. 그리프가 기쁨이에요. 그리프는 슬픔이지. Joy and grief니까. 아, 근데 내가 방금 즐거움과 기쁨이라 했나? 기쁨과 슬픔 이렇게. Joy and grief. 그래서 그리프는 슬픔. 혹은 이 슬픔이라기보다 이게 세대랑 비슷하니까 느낌이 좀더 강하거든요. 얘는 비통이라고 돼 있어. 비통. 비통이라고 적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B번 갑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Bank clock can easily tell the difference between real $10 bills and counterfeit ones. 은행 사서는 점자 직원. 클럭은 점원이라는 뜻입니다. 은행 직원은 은행 점원은 바로 말할 수, 쉽게 말할 수 있다. 다 차이점은 진짜 신달러짜리와 위조된 것을. 오케이, 가짜를 counterfeit 하면 이게 가짜의 위조의 이런 뜻 가지고 있죠? 네, 괜찮고 그다음에 10번. French Revolution changed France from a Monarchy to a Republic. 그 Republic이 뭐예요? 공화국이잖아. 공화국으로 바꿨대. 그 공화국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떻게 공화국의 반대말이 공산당이야? 같은 공치인데. 공화국의 반대말은 군주제죠. 자, 그래서 이 Monarchy는 군주제인데, 요거 나온 김에 그또 M O NO, 모노를 적으세요, 모노. 모노가 뭐예요? 여기 모노에서 마너가 된 겁니다. 오가 아니라 A인데요? 바뀌어서 그래, 아키가. 자, 또 ARCHY, 아키. 이 자체가 통치란 뜻입니다. 통치. 이게 뭐다? 하나의 통치. 하나의 통치. 근데 여기서 아키였고 또 장난치면 애너키라는 단어 있죠. AN 그 다음에 아키 그대로 ARCHY AN ARCHY 애너키. 애너키가 무슨 뜻이냐? 무정부란 뜻이에요. 무정부. 왜? 여기서 그 A는 이게 뭐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업이 있으면 뭐 끝이 없는 뭐 이런 뜻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애너키, 아키가 통치라고 했잖아. 통치가 없는, 통치가 없으니까 뭐야? 정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애너키는 무정부, 애너키즘 혹은 우리나라 말로 외래화된 아나키즘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아나키즘,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가 무정부주의자. And 그 anarchism 하면 무정부주의. 안 들어봤다고? 왜 다 안 들어봤다고 그래? 아나키는 아는데. 아나키즘,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복을 꿈꾸는 애들이 추구하는 이상이잖아. 정부가 없는 거. 그냥 알아서 서로서로 잘 살자 이런 거. 그래. 들어본 적 없어? 한 번도? 네. 합시다. 이거는 똑똑한 사람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상식 수준인데. 아나키즘 적으세요. ANARCHISM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그렇게 보시고 리퍼블릭이 뭐라고요? 공화국. 네, 이거 공화국, 공화제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 Large panes replace the small glass of the 잠깐 D 안 했는데요. We can distinguish from honesty to deception. 네.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 정직과 속이는 걸. 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데 뭐로? From A to B니까. 정직. 정직으로부터 뭐를요? 속이는 것을. 이거 이제 deception은 그 역시 트랜스포머스에 보면은 옵티머스 프라임에 반대하는 대항 세력의 짱 이름이 누구예요? 디셉티콘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야. 디셉션. 속이는. 이렇게. 오케이. 넥스트. 그러면 요거를 좀 더 할까? 그 동사형은 아시죠? Deception? 네. 뭐예요? Deceiving. No. Deceive예요. Deceive. D-E. 적으세요. D-E. C-E-I-V-E. Deceive. 속이다. 거기에 명사형이 Deception이 나온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E는? Large. Panes replaced the small glass of the 17th century. 큰 페인은 교체했다. 작은 유리를 17세기에. 이거 근데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큰 통유리? 비슷했는데? 그쵸? 일단 여기서 지금 뭡니까? 여기 그 replace A of B라는 부분 나왔죠? 네. A of B니까 아니다. 리플레이스 A가 아니고 라지 A가 리플레이스 했다. A 리플레이스 B. 바로 이렇게 된 거네. 그죠? A는 바꿨다. B를. 근데 B가 뭐다? 스몰 글래스니까 라지 페인스는 글래스의 동의어가 되겠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뭐다? 작은 유리, 큰 유리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페인스는 뭐 어떤 뭐 창유리나 판 유리 질문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F. Fund managers range from extremely competent to really unskilled. Fund manager는 다양하다. 엄청 전문적인? To really unskilled. 정말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펀드 매니저들은 range from A to B예요. To B에 해당하는 내용이 really unskilled니까 unskilled의 반대말이 competent가 되겠죠? 네. 결국 이 자금 운용 담당자는
극단적으로 컴피턴트한 사람에서부터 정말로 미숙한 사람까지 범위를 이룬다. 이렇게 됐네. 결국 컴피턴트는 유능한, 능력 있는. 이렇게 내용 챙기면 되겠네요. 오케이. 며칠은 When traveling in Canada, you may exchange American money for Canadian currency at any bank. 캐나다를 여행할 때 당신은 교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Exchange A for B니까 American money, 미국의 달러를 캐나다의 뭘로? 화폐로 어떤 은행에서든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 방금 얘기했듯이 커런시니까 이거는 지폐나 통화가 되겠죠. 지폐 혹은 통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H. If your web pages take more than 5 seconds to load, viewers will abandon your inconvenient site for more user-friendly one. 만약에 너의 웹페이지가 5초 이상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보는 사람들은 will abandon 할 겁니다. 너의 inconvenient한 사이트를 이거 좀 쉽다 뭐예요? 불편하겠지 이거. convenient가 쉬운이라는 뜻이니까 for a more 어디로? more user-friendly one이니까 보다 더그 사용하기 쉬운 사이트를 가기 위해서 너의 사이트를 안볼 것이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래서 inconvenient가 결국 user-friendly의 어떤 반대적인 개념이 되겠고, 이건 이제 convenient라는 뜻이 워낙 유명하니까 뭐 불편이라는 뜻이 되겠죠? inconvenient는 불편한. 그렇게. 오케이? 네. 다음에 I. Whenever we substitute something artificial for a natural element of the earth, we have slowed down our spiritual growth. 언제나 우리가 뭐뭐 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바꿀 때 인공적인 것을 자연의 것을 인공적인 걸로 바꿀 때 우리는 늦췄다.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을 자,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을 we have slowed down. 느리게 해 왔다. 그런 말이겠네요. 자, 그러면 차근히 보니 이 artificial은 natural의 반대 의미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artificial 같은 경우도 이거 분석 한번 해봅시다. 아트가 기술이란 뜻이에요. 아트가 기술이고, 다음에 FIC 이게 아까 만들다로 있죠? 메이크라고.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그 I, A, L은 그냥 접미어 나온 거니까, 자, 기술로 만들어진. 그래서 뭘로? 인위적인, 뭐 인공적인 이런 말이 됩니다. 합성은 synthetic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보자. 단어 유추 연습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또 먼저 해 보시죠.
answer. 오케이, 갑시다. 1번 natural. Right. 2번 quiet. Right. 3번 large pilot. Large까지. 4번 secure. Secure. 5번 tolerable. Tolerable.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가보니 synthetic sponges have replaced a more traditional natural ones. synthetic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합성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합성 스펀지가 바꿔왔다. 무엇보다 더 전통적인 천연의 그 스펀지를. 2번은 numerous beaches. 많은 비치들이 range from A to B예요. A에서 B까지 이루어져 있다니까. Pounding seashores. Pounding seashores to quite ones. 자, 일단 from A to B니까 pounding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quiet의 반대말이니 어떻게 뭘 쳐요? 시쇼에서 치는 애들이 있어. 뭘? 뭐가 뭘 쳐? 파도. 파도가? 그렇죠? 해안을 치겠죠. 그러니까 세게 파도 치는 바닷가들에서부터 조용한 바닷가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 다음 3번 읽어볼까? Birds nest come in all sizes from the minuscule cups of hummingbirds to the large piles of swans. 새 종지는 모든 사이즈로 있다. 작은 컵만한 벌새부터 Cups of hummingbird. 큰 뭉치? 뭉치 같은 백조까지. 자, 일단은 단어 또 하나 뭐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CUP. Cup. 무슨 뜻일까? 컵이요. 예, 컵은 컵입니까? 네. 다른 뜻 없나? 컵? 들어가는? 알맞은? 이거 그 만약에 이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UP 새끼 그러면 이제 새끼가 되는 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 새끼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원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해석하면 새의 종지는 뭐 사이즈가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미니스큐 컵 아 허밍버드 컵 그냥 컵이 맞겠다 그러면 허밍버드가 얼마나입니까 벌새는 컵만 아니 손보다 작던데 네 되게 작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커다란 파일에 뭐 소환까지 소환은 당연히 뭐 백조죠 오케이 4번 Thousands of farmers. 수천 명의 농부들이 포기했다. 뭐를? Precarious. 이거 precarious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를? 이게 불안정한 이런 뜻이에요. 불안정한 삶을 포기했다. On the farm for more secure and better paying jobs in the city. 그러니까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도시에서 이제 일로 어떻게 이제 가려고 뭐를 그 본인들의 이제 농업을 포기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또 바뀐 것도 좀 있죠. 귀농한다고 막 그러지. 네. 귀농 생각 없습니까? 본인이 농사해가지고 이제 그걸 요리하면 되잖아. 그럼 그것도 대박일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가잖아. 유명해지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저의 그 피와 땀으로 일군 이 과일과 야채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 그 5번은 사람들은 산대요. 보험을 뭐하고자? Substitute, 대체하고자. Small certain tolerable loss for large uncertain catastrophic one. 자, catastrophe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뭐다? 재앙. 재난, 재앙이니까 사람들은 보험을 사는데 대체하고자 작고
확실하고 뭐 견딜 수 있는 그런 손실, 이거를 뭘 위해서 크고 불확실하고 정말 재앙적인 그런 손실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든다, 이런 말이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